3년 만에 개최된 오티즘 엑스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장애와 비장애인의 공존 축제이자 화합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최근 자폐성 장애를 가진 드라마 주인공 캐릭터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장애에 대한 올바른 표현법과 장애 감수성을 깊이 공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. 하지만 자폐인은 천차만별입니다라는 드라마 대사처럼 서로 편견을 해소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